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특별히 장미 한 송이를 축하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 장미를 주는가 물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내에게 그 장미를 전해라고 준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왜 전해야 되는가. 아버지 노릇하기까지 아내의 내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침에 걸리지 말라고 주는 바가지까지 겸해서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그 아내 없이는 또 아버지도 어려우니까 아마 장미를 전해주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 아버지 주일날이 되면서 이 새벽부터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1년 내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보다도 아버지 주일날 하루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지만은 저 자신이 아버지로서 뭘 해야 되나 이유보다도 나의 아버지를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보다 30년 앞서서 태어나셔서 그 어려운 때에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며 떠나가신 나의 아버지를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또 30년의 차이 속에서 나와 아버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비교해 보면서 아버지는 참 훌륭했고 나보다 더 용기도 많았고 담대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때를 그 8명의 가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빛바랜 사진 하나 떠올랐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진 보면은 전쟁통에 저는 6.25 전쟁 전에 태어났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은 6.25가 터진 그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전쟁통인 거예요. 세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 해수욕장에서 완전히 나체족 3명과 100% 나체. 그리고 아버님은 혼자 딱 서서 이렇게 폼을 잡고 서 있는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뭐 유치원 정도 다닌 아이들은 그야말로 완전히 나체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한 사람도 없고 순수한 시절이라고 그래요. 그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물 속에서 시원하다. 얘야 빨리 들어오느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안 들어가 그 뜨거워서 안 돼요. 야 이놈아 잘 참아야 사람이 되지 들어와. 그러니까 아니에요 싫어요. 나는 내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런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남자 셋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시원하다. 얘야 들어오라. 그러니까 아니 아빠 뜨거워서 못 들어. 이놈아 이것도 못 참으면 어떻게 남자가 될 수 있냐. 아 나는 그래 안 들어갈래요. 나는 내 아들은 그렇게 안 시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이 막 웃는 거예요. 웃으니까 아들의 아들이 왜 웃으세요. 이놈아 너도 아버지 돼봐라.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낳았었는데 아버지를 당하면서 요즘 한 주간 읽은 본문, 새벽에 설교한 것을 그 본문 안에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아버지 주일에 맞는 설교 본문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너무 귀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키워준 아버지도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입양된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낯선 땅에 낯선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많은 은혜와 건강하게 자라서 그 아버지 감사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키워주는 아버지 뭔가 존경받고 영향을 주는 아버지에게 보통 귀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10대 가정이 깨어져서 정말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던 딸이 어머니가 결혼을 다시 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참 묵묵히 자기의 10대 얼마나 예민합니까? 막 삐뚤어지고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데
묵묵히 자기 뒤를 다 보호해주면서 이끌어줘서 그러면서 학부형 모임도 다 묵묵히 나와서 역할을 아버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자기가 건강하게 그야말로 어려운 10대를 지나가고 이렇게 성숙한 그런 참 성인으로 자라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아버지의 고마움 자기를 낳아준 분도 아니지만 묵묵히 아버지 역할을 감당 그분에게 감사한 그 얘기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한 것이 많이 나온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아람의 영웅이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훌륭한 전사요. 나라를 건진 그래서 헌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장군이요. 왕이 총애하는 그런 장군인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나병 문둥병이 걸어서 몸이 썩어져서 들어가는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고 있었는데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와서 자기 부인에게 준 그 계집아이가 우리 주인이 우리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 앞에 가면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어린아이의 얘기지만은 겸손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얘기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그 선자가 살고 있는 그곳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엘리사 선자는 나보지도 않아요. 나보지도 않고 문도 한번 열어보지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말만 해준다고요. 그러니 나만 장군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해도 좀 너무하는구나. 한번 나보지도 않고 얼굴 비치지도 않고 자기는 자기가 나가면 달려나와서 자기의 아픈 부분에 손 얹고 막 기도해서 고침을 받으려 생각했는데 야 내가 아무리 병들었지만 너무하구나. 시험이 팍 들었어요. 그래서 가자. 요단강에서 씻을 바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강들이 훨씬 낫다. 가자. 상처가 돼서 돌아서는데 종들이 그럽니다. 부하들이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라면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씀입니까? 선지자 얘기를 들어야 되다. 내 아버지여 간청하는 그 이 남한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참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간절한 그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요란강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가운데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문둥병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돼버리죠. 아버지 학교를 졸업해야만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을 낳으면 한 남자가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돼버려요. 그 아버지는 부족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평범한 한 남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65세에 무두셀라라는 아이를 딱 낳는 순간부터 삶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변화돼가지고 세상에 그냥 하나님 그냥 데려가 하늘나라 그냥 데려가 죽음을 맞받아 데려가는 엄청난 역사를 처음 했는데 원래 평범한 하나의 남자였어요. 평범한 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가장이 되고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라가야 돼요. 부족한 가운데서 그 아버지로서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로 가까이 나가고 그와 동의하면서 자식을 키워놔요. 여러분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인데 어디를 만져야 할지 처음에 아이 낳으면 이걸 머리를 만져면 머리가 쑥 돌아버릴 것 같고 어디를 만지면 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다가 자라다가 아프기도 하고 뭐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의하다가 믿음 생기고 다 그러면서 훌륭한 아버지로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자식을 키워야 되고 그 성숙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정도까지 나갔던 에녹처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생기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아버지지만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자식 결혼을 시켜보지 못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았을 때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내가 마지막 노년에 어떻게 처신을 해서 아버지로서의 길을 바라갈 수 있을까? 이거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라가요, 자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자라나가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던 엘리야, 참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 우상이 격렬하게 우상을 섬기던 때에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 400명과 함께 도보로서 갈멜 산성에서 대결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 몸을 찢고 외치고 부르짖는 그 이 바알을 찾는 그들은 아무런 그 죽은 그 우상은 아무런 역사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불을 끌어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워놓은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대결에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비손 강가에서 목을 쳐 죽입니다. 엄청난 영적인 파워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엘리야가 큰 일을 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똑바로 제자를 하나 키웠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 생도가 있었지만 가장 수제자였던 이 엘리사,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따라가면서 이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기 가까웠다는 걸 알았을 때 끝까지 쫓아가고 오지 마라 그래 또 쫓아가고 그러니까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역사 그 갑질을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참 이 엘리야가 성천할 직전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제대로 공경하고 존중이 여기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자기의 서성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부르는 가운데 그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릇을 붙들고 요란 강가에 서서 바람물을 이 강물을 이 칠 때 강물이 갈라지는 큰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갑질을 구했던 그대로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은 엘리야도 큰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은 엘리사는 딱 갑절로 행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역사를 행하면서 그래서 엘리야가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바로 확실한 제자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종교하고 의지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찾아갈 정도로 그런 제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한 제자를 만들라고 준 딱 내 밑에 딱 갖다 놓은 자식들이에요. 지나는 사람 데려다가 제자 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서 내가 한동안 확실하게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자식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육신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존경하고 공경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그 축복을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의 아들 둘이서 살았는데 이 아들은 풋볼을 좋아했어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풋볼 선수가 됐어요. 그는 아버지가 이 아이가 게임 있을 때마다 가서 응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이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가서 또 풋볼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대학교에 게임이 있을 때마다 자원 4년 동안에 있을 만한 표를 미리 다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열렬히 와서 응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선수는 선수인데 계속 후보 선수로만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후보 선수. 그 졸업반이 자리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선수가 코치한테 얘기합니다. 내 한 번만 좀 뛰게 해달라.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가고 슬픈 아이를 보고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뛰게 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날 이 선수로 말미암아 그 강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서기 때문에 뭔가 뭐 열이 받쳐서 그렇게 뭘 했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아버지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게임한다는 소리를 듣지만은 아들이 뛰는 줄만 아는 거라. 안 보이니까. 후보로 계속 앉아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지 않는데 응만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하늘에서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보는 이 앞에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서 얘기해서 아버지가 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참 박수를 치고 격려하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그분을 딛고 일어서는 거고 그분이 열어놓은 길을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들에게 감사해야 되고 또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5장 10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식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삶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대충 살라 끝나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물질로 세상이 이기는 거 아니고 똑똑한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을 자식에게 확실히 심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믿음이란 게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성경적인 이 모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다 아버지를. 여러분, 아이가 벌써 10대가 되면은 아버지 말 듣는 척 해도 잘 안 듣습니다. 10대가 되면 아버지 말을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등을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백날 얘기해도 아버지처럼 안 살면 안 된다. 그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험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무식 중에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사진이 착착 찍히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찍힌 그 사진 한순간 속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기억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혈우병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의사의 그 병원에서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가 걸렸어요. 13살에 에이즈가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 살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그 자신과 부모들이 너무 안타깝지만은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사를 탓하고 그 병원을 탓하기보다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데 대통령도 방문을 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던 그 아이인데 이 아이가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딱 5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란 대화가 나중에 기독교 이 잡지에 실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아, 아버지로서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다. 아들은 이제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줄 힘이 없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이 안타깝다고 막 선물도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어떤 선물보다도 나는 아버지에게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천국 가는 열쇠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의 그 신앙과 아버지의 그 깨닫게 해주신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아주 깨끗한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자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확실한 그 믿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재산받고 영원한 생물을 얻어서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천국 있는 그 최고의 선물을, 그걸 못 주면은 딴 거 아무리 많이 줘도 그걸로서 자식을 구원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자라고 잔소리하기 쉬운데요. 그러지 하지 말고 다섯 번 기도하면은 세 번 칭찬하고 한 번 정도 책망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칭찬도 뭐 잘 안 하고 그저 잔소리만 끌어붙다가 그냥 애들이 그냥 힘들어 죽잖아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더 좋은 점을 격려하고 그저 조심스럽게 좀 가르쳐주고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형제를 죽이는가 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쿠데타 세력 쳐버릴 수 있죠. 그러나 피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비를 죽인 자가 될 수는 없다 생각이 때문에 자기가 피한다고요. 그런 그 가운데서 결국은 이 압살롬하고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치르게 됐을 때 장수들에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에게 좀 잘해주라. 자기를 죽이고 나도 왕위를 갖겠다는 그 아들이지만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해주라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결국은 죽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막 울면서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지. 이 내 아들 압살롬하고 확 운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전쟁에서는 이기긴 했는데 그 장군과 부하들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왕이 저렇게 우니까 너무 마음이 슬픈 거, 무슨 죄 지은 사람 같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승리를 축하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그 요압 장군이 가서 그럽니다. 좀 그만하십시오. 목숨을 걸고 싸운 이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지. 자기 아들 죽었다고 저렇게 그래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는 얘기는 그 정도로 자식이 그렇다.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좋다. 자식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마음이죠. 뭐 다윗만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자식을 구하는 일이 있다면 내 희생으로 다 자식을 구하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런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 배가 파선이 됐는데 아들 6명을 타고 그 배를 탔던 아버지가 수영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배가 파선이 된 아이들은 그 묵가로 갈 만한 수영 실력은 없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아들들을 당부합니다.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오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한 명 데리고 묵가로 가서 내려놓고 다시 와서 데려와요. 그런데 다섯 번째 했을 때 이제 배를 막 가라기 직전인데 그냥 아이를 대놓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숨이 차 쓰러졌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기 다시 일어나 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3대만 말렸는데도 결국은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 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 학교에 갔는데 배는 막 가라는데 아이를 뛰어내리게 해서 같이 안고는 힘이 없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재산을 당긴한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벌써 아이 아들인 걸 알고 다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뭐 돈이고 뭐고 다 그냥 다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살고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 자식의 안식처가 되고 자식들의 보호벽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 이런 아버지들. 특별히 우리는 한국 역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 식민지 상태에서 전쟁을 거치고 그 혼란스러운 그 가난한 때를 거치면서 자식들하고 그냥 사람만 줘도 이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해 얼음 속에 생명을 끊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살아온 그 분들이 귀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민 1세들 너무 귀한 겁니다. 이민 1세들이 얼마나 서러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말도 잘 안 되고 문화도 안 맞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그리고 그를 뚫고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민자들의 삶은 한국에서도 아버지 늘 어렵지만 여기는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넓은 세계를 더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넓은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발판이 된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내 좀 편하게 지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와서 고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좀 더 넓은 세계에서 자식의 앞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 아버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느 자매는 그런 글을 쓴 걸 읽어봤어요. 자기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하는데 비가 팍 쏟아졌어요. 직장에도 지금 적응도 잘 안 되고 비가 막 쏟아졌는데 자기를 어떻게 하나 딱 나가보니까 저에서 누가 손을 흔들보니까 아버지가 우산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 자식 중에. 근데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고맙다 그러고는 아버지는 앞에 우산 들고 자기는 뒤에서 묵묵히 따라갔어요. 그게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 너무 아버지가 여기까지 오시다니 감사했는데 몇 번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사람 마음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그럽니다. 감사해요. 해준 게 뭐 있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몽둥이가 없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로서 뭘 해줬네요. 자기 살아있는 지금 숨쉬고 있는 그게 바로 부모가 사랑을 베풀고 했던 희생의 하나의 증거인데 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로 집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몇 분 그러고 나니까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아버지 안 오시는 거라 기분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입이 부풍 해가지고 화가 나서 우산 들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집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우산을 든 채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얘야, 몸도 좋지 않은데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도 비 맞고 오게 하면 안 되나 간다고 나가다가 쓰러졌다 네 아버지가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세월이 흘렀다면 생각을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몸도 약한데 당신도 약한데 이 딸을 생각해서 그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셉은 참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사랑도 많이 받았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뚫고 내가 반드시 내가 잘 되어서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뚫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호의호식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 낳고 이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아버지고 뭐고 아니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야말로 풍년이지만 앞으로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할 때 아버지를 생각해서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다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봉양하고 아버지의 그 자식들, 그 사람들을 내가 다 봉양하겠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잘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봉양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그 원리는 언제든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운 때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서 46장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47장에 보면은 요셉의 통치가 기가 막힌 통치를 합니다.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땅을 왕한테 다 왔지. 그리고 완전히 그야말로 주권 그런 하나의 참 국가로서 완전하게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전부 조세제도를 통해서 다 자기들의 그 수확의 일부를 다 세금으로 파시도록 만들어 나라를 아주 기반을 반듯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런 축복이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렸다고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그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형들이 미움이 그 상처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형들을 다 용서한다. 다 용서하고 그 자식까지 다 보살펴주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던 그 요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들에게 격려를 보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위치와 사명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아버지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뭔가 모르게 확실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 새겨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고 습관화 되도록 만들어서 그 유산을 넘겨줘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식된 우리는 그 아버지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저를 서른에 낳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과 아버지 인생을 비교를 많이 해봐요. 이렇게 아버지가 40대는 나는 뭘 했고 50대는 뭘 했고 비교를 해보면 항상 나보다 한 단수가 높으시더라고요. 더 강하고 더 열정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고 그 당시 어려울 때 막 집이 완전히 망해서 막 집도 뺏기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걸 뚫고 나가서 다시 집을 아주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도 자식 공부 다 시키고 할 걸 다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지인을 내가 받았구나. 그 지인을 내가 받아서 그래도 체력이라든지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라든지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버지께로 받은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아버지는 부모를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지 않겠어요? 본 일이 없어요. 그 먼 형님 집에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일본을 가서 공부하고 기술을 배우면서 외로운 인생을 살고 굉장히 강한데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정말 그 생애를 내가 비교를 해본다. 비교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전에 아버님이 한번 오셨을 때 보니까 원래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분인데 굉장히 어깨가 촉 처지고 약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버지가 어릴 때는 너무 세서 좀 그랬는데 또 약한 모습을 보니까 더 안 됐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둘이서 여행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그 모든 걸 뚫고 나가고 여덟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싹 끌고 나가면서 그 용기와 결단을 그걸 볼 때 아버지는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깨가 쫙 펴지시더만 과거에 한 그 무용담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살아계신 나는 자체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격려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오늘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고 훌륭한 아버지들이 되시고 또 그 아버지를 따라서 또 훌륭한 자식이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 누군가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 그리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특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사명인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자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며 자식들에게 앞길을 열어주고 기름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자식들로 키워나가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인생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오신 모든 아버지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귀한 가정들이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